네,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조태용 후보자는 북핵과 미사일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병역과 증여세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청문회가 1시간 만에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국회 정보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조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의 군사도발 징후와 안보 위협 요소에 대한 정보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정보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실체적이고 최우선적 안보 위협인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청문회에선 조 후보자가 기본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민주당과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가 지나치다는 국민의힘이 시작부터 맞섰습니다. 재산이라든지 병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질의하는 건데 질의 자체가 안 될 정도인 상황입니다. 병역 자료의 부분 또 뭐 해변 수석회의 참석 여부 이런 건 질의 응답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민감한 자료도 있어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밝혔지만 여야 공방이 이어지며 50분가량 청문회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이태원 소재 주택을 미국계 석유기업 엑소모빌 자회사에 빌려줬고 거액의 임대료를 받았다며 로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조 후보자는 임대차 계약은 중개인을 통해 이뤄졌고 엑소모빌 측 관계자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만난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